이때 당시는 이제 슈퍼에서 CCTV가 있는지를 모르고 아이스크림을 더 이상향을 골랐다가 지금 일단 아이스크림 겨드랑이에 꼈단 말이죠. 겨드랑이에 끼고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죠. 날씨가 덥다 하더라도 이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다는 게 사실 구두까지 벗어 던지면서 좀 편하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책상에다 올리고 그날 다리가 좀 아프셨나 봐요. 아, 제가 족저근막염이 있어가지고 족저근막염이요? 예, 예. 그것 때문에 좀 다리가 부어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자, 지금 갑자기 예, 많이 좀 불편하셨나 봐요. 압박 스타킹을 신어가지고. 아, 예. 아, 근데 지금 냄새를 왜? 예. 발을 땀나가지고. 아, 예. 한 번 더 신을 수 있을까? 내일 또 이걸 재착용을 할 수 있을까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